27% 실벌링, 27% 마이스터링, 21%. 2초 데미지 볼테. 어우. 그냥 딱 준수하네. 준수한 추억에. 준수한 옵션이고. 아, 여보세요? 아, 들리시나요? 아, 네네. 제가 진일라를 목표 중인데 이정도 템셋으로는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파티격으로 건드려줘야 말씀하시는 되는 거죠? 건가요? 네, 파티격이요. 1인분 이상은 하고 싶어서. 아, 요 정도로 1인분 못하나요? 진일라 별로 그렇게 스펙 높지 않던데. 아, 그런가요? 아, 네네. 그래도 안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건드릴 부위가 있다면 선순위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자본이 얼마나 되시죠? 자본은 제가 많지는 않고 그래도 매달 한 20장 정도는 짤짤이로 계속 곱하고 아, 요 다음에 올릴 만한 게 일단은 뭐 보조무기 있어요. 네. 같은 거살수 있으면 사는 게 좋긴 하죠. 보조무기 매물을 제가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매물이 아, 그죠. 있으면 보조 없어가지고. 괜찮고 나머지는 사실상 22성 사시는 게 맞아요. 22성 레전 에픽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정도가 22성이요? 네네 최선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잠재를 조금 바꾸긴다고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. 탈벨도 한 10에서 12성 정도 해가지고 22성 레전 에픽 둘둘 정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드링은 다 있으시네요. 3렙은 좀 아쉽네요. 아, 뭐 큐브나 에디큐브나 뭐 그런 건 이제 딱히 의미가 없고 그냥. 아, 그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업이 약간 애매한 것들도 있고, 그리고 옵션 띄우기 어려워요. 30% 띄우려면은. 제가 상하이 모자 3개 30% 띄웠거든요. 그거 1,000만 원 들었습니다. 사는 게더 좋죠. 한 부위씩 22성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렇게 해가지고, 뭐부터 맞출 생각보다는, 그냥 싸게 나온 것 중에서 선택해서 사시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할까요? 나중에도 생각해보면. 그게 제일 무난하죠? 우리 유니온 좀 마무리 하시면 좋겠네요. 또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네,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오케이, 오케이. 진일라는 그래도 뭐 1인분 정도는 지금 할수 있긴 한 거죠? 물은 얼마나 오죠? 최근에 안 재봐서 그러는데 3월 달에 됐을 때는 49층 나왔는데. 아, 그래도 파티 구하는 거 보면 한 52층 구하던데. 레벨업 하시면서 나머지 이게 4만 대인데 이게 낮은 이유가 별이 딸려가지고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같은 4만 대여도 별이 낮으니까. 유니온은 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없긴 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아, 됐나요? 네네네. 아, 예, 끝나고 나서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